안녕하세요, 장모입니다. 우리가 해외 자유여행을 갈 때 항공권이 어차피 이제 항공사들 홈페이지 들어가거나 비교를 해보면 알아볼 수 있을 텐데 항상 호텔이 문제죠. 위치를 어디에 잡아야 될지, 등급은 어떤 걸 해야 될지 여기저기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해보시면서 확인을 해보실 텐데 서로는 길게 말하고 싶진 않지만 여러분들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만약에 베트남 다낭으로 자유여행을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 치겠습니다. 주변에 다낭 갔다 온 친구가 있어요. 다낭 갔다 온 친구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물어보겠죠. 야, 너 얼마 전에 다낭 여행 갔다 왔다며? 어, 갔다 왔지. 근데 너 호텔 어디서 잤어? 어, 우리 호텔 그 강가 있는 따로 자고 바닷가 있는데 두 번 잤는데 되게 좋았어. 어, 근데 그 호텔이 어디더라? 자기야, 우리 그때 다낭 갔을 때 있잖아, 어디 잤지? 이렇게 하면 이제 부부를 나한테 물어봐, 기억도 안 나지. 하면서 이제 갑자기 커플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전화를 끊게 되죠. 제가 주변에 지인들한테도 확인을 해봤는데 거의 대부분의 자유여행 갔다 온 여행자분들이 본인이 어디에 잤는지 기억을 정확하게 하고 있지 않아요. 또 많은 분들이 네이버나 이런 검색 엔진을 통해서 이제 다낭 호텔 추천 뭐 이런 게 검색을 했을 텐데 대체로 보면 여기서 추천해주는 호텔들은 거의 뭐 아고다라든지 뭐 호텔스닷컴 이런 호텔 제휴 사이트들의 홍보를 위해서 좀 너무 상업적으로 추천을 해주고 있는, 그러니까 영혼이 없는 블로그 이런 것들이 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고 나름 여행 전문가인 제가 자유여행 간다면 저는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1단계는 내가 가고자 하는 여행지의 주요 지역들을 파악하는 것. 공항, 그 다음에 번화가, 그 다음에 이 지역의 주요 관광지들. 검색 사이트에 이렇게 다낭 지도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주요 포인트들을 이렇게 찍어놨죠. 공항이 어디고 시내가 어디고 이런 것들, 이 위치들을 한번 체크를 하고 가시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구글 지도에 이렇게 주요 포인트들을 다 이렇게 체크를 해놨습니다. 제 유튜브 주소에 들어가 보시면 구글 지도라는 카테고리로 이렇게 표시도 지금 해놨는데요, 조회수가 생각보다 안 나와가지고 다른 지역들을 업로드를 하고 있진 않지만 이렇게 공항부터 뭐 주요 관광지라든지 야시장, 번화가 쪽에 있는 이런 숙소들 제가 인간은 다 찍어놨거든요. 그래서 제 유튜브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걸 확인해 보셔도 되고 원하는 지역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 지역 것도 부대부터 업로드를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이런 주요 포인트를 먼저 파악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호텔들을 좀 추려보는 것. 제가 찍어놓은 이런 구글 지도 포인트라든지 아니면 블로그에 추천해주는 호텔들 리스트 중에서 중복으로 계속 나오는 호텔들 이렇게 쫙 추려보는 거죠. 그리고 구글 지도에 들어오셔서 그 후보 호텔들을 한번 쭉 훑어보시는 거죠. 아, 얘는 위치가 이 강 쪽에 있고, 아, 룸 컨디션은 요 정도 되는구나, 요 정도 체크 딱 하고, 아, 그러면 여기 괜찮은 것 같아, 합격 빼놓고. 2단계에서는 금액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왜냐면 호텔을 하나하나 다 체크한 다음에 그 호텔 요금 체크를 계속 한 번에 따라락 다 해버리면 시간이 또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단계에서는 온전하게 내가 추려놓은 호텔 후보군에서 나의 니즈에 맞는 호텔을 찾는 딱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위치가 중요해, 아니면 나는 부대설이 좀 중요한 것 같아, 뭐 이런 것들. 여기서 한 세 군데 정도 뽑아 놓으신 다음 1단계에서 이제 예산을 맞춰 보시는 거죠. 이 무왕턴 럭셔리라는 호텔, 그 다음에 셀드메르랑 비교를 같이 해보시는 거죠. 근데 이 호텔 요금이라는 게 그래요, 여행 가는 날짜에 따라서 또 요금대가 뒤집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세 군데 호텔들을 그때 이제 요금 비교를 붙여 보는 거죠. 그래서 아, 내가 가는 시기에는 무왕턴 럭셔리가 셀드메르 호텔보다는 좀 싼 것 같다, 아니면 셀드메르가 이렇게 파격 특가 뭐 이런 거 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이런 호텔 사이트들에서 어디가 제일 싸게 요금이 세팅되어 있는가를 잡으시는 거죠. 선택지를 조금 조금씩 줄여나가는 과정을 해보신다는 거죠. 이런 방법을 이용하시면 생각보다 상당히 쉽고 여행 준비를 계획하실 때도 이미 어느 정도 지도로 눈을 익혀놨기 때문에 관광지 동선이나 이런 거 체크하실 때도 상당히 좀 수월해집니다. 이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아닙니까? 어느 정도 이런 카테고리를 잡아놓고 리스트를 꾸려서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가시면서 준비하시면 효율적으로 준비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무튼 호텔 예약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한번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모모였습니다.